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촬영이 있는 날인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내일로 미뤄졌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전화를 받아가지고 갑작스럽게 오늘 하루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와. 12시 10분 9분입니다. 저와 함께 하루를 보내자고요. 파이팅. 피스. 저 이거 카메라 생일 선물로 받았거든요. 제거 원래 카메라가 부러져가지고 깨졌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광과 카메라예요. 어때요? 광과. 미래에서 온 사람 같죠? 어차피 화장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세수를 해볼게요. 세수 완료! 아, 로션 안 발랐다. 제리. 제가 오늘은 집에만 있을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제 옆에 카메라가 붙을 거기 때문에 약간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주 조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애교 부리는 느낌으로다가 요 정도만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완성해 주시면 어? 나 오늘 화장 안 했는데 부끄러워 라고 해도 될 정도로 티가 안 나는 화장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그동안 바빠서 미뤄뒀던 집안일을 조금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집을 제가 지금 혼자 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치워도 더러워지는 그런 마법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열심히 치워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냈어요. 점심 시켰어요. 부채살 샌드위치 시켰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의 마인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지금 상당히 재밌어가지고 제가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한 이틀 동안 6화까지 봤어요. 할 일도 많은데 6화까지 보기 대성공. 속옷 입고 있다고. 뭐 하시는 건지. 여러분, 지금 시간은요 8시 18분이에요 망했어요. 저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도 찍은 게 없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편집이라도 해볼까 싶어서 열심히 살아보자 다짐하고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근데 오늘 브이로그를 찍은 게 없어가지고 뭐가 될까 싶긴 하지만 화이팅! 제리. 오늘은 어제 미뤄졌던 인천 촬영을 가는 날입니다. 9시 30분이고요. 인천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저는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요, 촬영 복장을 세팅하고 가기엔 너무 먼 거리니까 이렇게 튜닝 바지를 입어줬어요. 그러면 진짜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구청장.
부회장으로 계양구 발전을 이끈 지 어느덧 11년차에 접어드셨는데 감회가 색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 중에서 이것만은 기억에 남는다 하는 성과가 있으실까요? 해피그린 계양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산업단지가 2019년 준공되면서 자치구단의 최초의 산업단지를 조성 115개 기업이 입주했고 종사자 수 2,851명으로 현재 입주율 80%를 달성했다는 사실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촬영을 가는데요 물고기를 잡는 체험을 하는 촬영이기 때문에 물대를 맞춰야 한대요 그래서 6시 반까지 스탠바이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또 너무 빈속으로 가면 힘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얼른 가볍게 간식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나와요 나간다, 지금 나간다, 지금. 내가 다 잡아주겠어. 와, 진짜 공이 엄청 쳐다녀. 굵은 것이 안 올라. 아, 우와. 새끼들만 막 나가야 정상이 되네. 아,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바다에. 네, 지금. 대기 중. 안녕하세요. 망했습니다. 고기가 시원하게 망했어. 잡혔잖아. 그니까요. 또 주시는 거지? 네, 저분이랑 이제 말 건데. 와 신기한 경험이다. 사모님 덕분에 너무 잘 마무리했습니다. 금요일 날 나올 거예요. 금요일 저녁 6시 반에. 네네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집 들어왔어요. 저는 씻고 바로 잘 거예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안녕. 뿅. 여러분 저 탄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빨간 거 보이세요? 탄 거 보이세요? 빨간 거 보이세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